스피드 종목텐 첫 번째 10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욱 차장의 종목부터 볼까요? 롯데 웰푸드를 시작으로 CJ대한통운과 바이오니아, 우수 AMS, 신세계 이렇게 다섯 가지 가져오셨고 반종민 소장의 종목은 글로벌 텍스프리, 덴티움, 이너와이어리스, 칩셋 미디어, 하나 머티리얼즈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10가지 먼저 가져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벌써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서 이 차장님, 반 소장님 오늘도 좋은 종목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주고 계십니다. 그에 걸맞는 좋은 종목들 10가지 저희가 공개해드렸으니까 이 리스트 보셨죠? 시청자분들,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이 때마침 나왔다.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할까요? 아니면 계속 끌고 가도 될까요? 이런 전략 궁금하다. 질문을 주셔도 되고 관심이 생긴 종목이 있으셔서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지금 바로 질문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 이성웅 차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이제 롯데 웰푸드요.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1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우선 뭐 1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300억 이상 평가도 좋지만 중요한 부분이 롯데 웰푸드의 대부분의 사업 부분에 추정치를 좀 높게 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원래 그래도 이제 주가가 안 움직이는 이유가 이 작년 좀 연말 전까지는 롯데웰푸드의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은 좀 컸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이 좀 하락치를 했지만 그래도 저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을 300억 이상, 그러니까 작년 1분기 대비해서도 60% 이상 높게 잡았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상승 모멘텀은 유효하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역시 뭐 건가 쪽에서의 매출액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시장에서 지금 높게 좀 잡고 있는 상황인데 카테고리 쪽에서의 대부분, 그러니까 판매하는 채널에 대한 외형 성장 같은 경우가 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 카테고리에 의한 이 건가 쪽에서의 매출액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뭐 빈과 매출액도 그렇고 뭐 유지식품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작년 대비해서 특히 이제 유지 쪽 같은 경우에는 이 작년에 적자에서 흑자 전환에 대한 평가가 좋기 때문에 저는 롯데웰푸드 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지금 현재 가격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웰푸드의 첫 번째 종목으로 이 실적 기대감을 한번 받아보면서 이제 본격적인 4월의 실적 시즌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롯데웰푸드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은 뭔가요? 예, 글로벌 텍스프리고요. 글로벌 텍스프리. 이 글로벌 텍스프리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 이제 내국세 환급 대행 사업을 좀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화장품 제조와 판매업을 영위하는 뭐 스와니 코코가 있고요. 또한 웹툰과 관련된 컨텐츠 사업도 좀 같이 영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전체적으로 이제 그 관련된 핑거 스토리를 좀 종속회사를 또 두고 있다는 점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동서의 경우에는 작년 영업이익이 한 147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흑자 전환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때 본격적으로 리오프닝이 시작이 되면서 굉장히 좀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당시 2분기부터 매분기 이제 최대 실적을 좀 경신을 했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영향이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싱가포르 법인의 경우에는 뭐 영업이익이 한 29억 원으로 나오긴 했는데 전년 대비 한 6배 정도 각각 이제 실적이 나왔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기대감도 올해는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올해 해외 환급 사업에 대해서 실적 성장이 좀 유효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접근이 충분히 가능한 기업이지 않나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태국 쪽에 이제 매출에 대해서도 그 기존에 좀 반영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반영하게 된다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상당히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 시즌이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해외로 나가는 것보다는 해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온다라는 코멘트가 나올 경우에는 동사의 경우는 계속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관점을 두고 접근해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를 첫 번째 종목으로 반 소장님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관광객 관련 수익을 한번 수혜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두 번째 종목 갈 텐데 CJ대한통운을 가지고 오셨어요. CJ대한통운 근데 최근에 좀 추세는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그쵸. 괜찮을까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진짜 작년에 연말에 대한 특수 그리고 이 실적에 대한 뭐 기대감이 2월 달까지만 작용하고 주가 좀 흘러내리는 모습 나타내지고 있고요. 네, 흘러내리는 부분 같은 경우가 이거는 좀 뭐 어떤 시장 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어떤 반도체나 또 저 PBR주로 몰리면서 뭐 실제 뭐 대한통운에 대한 어떤 그 시장에서의 관심이 약간은 좀 떨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뭐 실제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PBR로 봤을 때는 1배 이하입니다. 네. 뭐 그런 만큼 이제 저 PBR 관련해서 종목들도 이제 약간 슬림화되는 경향이 좀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만큼 이제 CJ 대한통운의 실적 그리고 이 정부의 어떤 저 PBR 프로그램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상승 모멘텀은 유효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1분기 같은 경우에 택배 물동량도 지금 5%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어떤 매크로 지표나 이런 부분에 크게 지금 훼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좀 주가 떨어졌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알리익스프레스의 계약에 대한 부분은 이제 완료 단계에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는 상태에서 시제 대한통운이 좀 사전에 뭔가 좀 우려감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주가 반영됐지만 전 저평가 구간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제 대한통운도 역시 지금 뭐 추세는 약간 쉬고 있는 상황인데 저평가 종목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 갈 텐데 덴티움 주셨어요. 임플란트 관련 종목 주셨는데 이것도 이제 실적 시즌에만은 늘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이 종목들이 임플란트 관련 종목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세요? 실적에 대해서는 좀 더 좋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를 말씀드리겠고요. 실적과 이제 무관하게 이제 주가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좀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임플란트 제품을 좀 주력으로 두고 있는데 국내 임플란트 시장 점유율이 한 2위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중국 등의 한 24개국의 해외 법인 조직이 있고 심지어는 70여 개 국가의 그 딜러 유통망을 좀 구축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해외 쪽에 따른 영향을 좀 크게 받게 된다 한다면 결국은 이제 실적적인 부분도 좀 어느 정도 견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 작년 4분기 때 영업이익이 478억 원 정도 돼서 한 38% 증가를 했는데 네. 이게 지난해 3분기 때 이연됐던 러시아 매출이 4분기 때 좀 반영이 되면서 나왔던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뭐 그 지난 분기니까 그렇다 치지만은 중국 매출 성장도 올해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1분기 때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들은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중국의 그 1월 그 중국 수출도 목표치를 좀 초과 달성을 했던 이력이 있다라고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1분기 때 실적까지는 끌고 가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최근 기관과 외인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은 기관의 경우에는 지금 매도 포지션이 나왔지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계속 좀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러한 매수세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 좀 살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해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덴티움 조정이 조금 더 나왔을 때 한번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실적도 저희가 체크는 잘 해봐야 되겠습니다. 덴티움까지 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 다음 어떤 종목이죠? 바이오니아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우선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좀 이미지가 바뀌었죠. 그 전에는 이제 유전자 쪽에서의 개발 또 이제 진단하는 기업이었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자회사를 통한 제품 판매, 그러니까 종합 헬스 기업으로 이 끼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이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바이오니아의 뭐 신약 개발, 뭐 임상 이런 위험성보다는 오히려 지금 그 자회사를 통한 제품 판매에 대한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주로 봐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또 자회사 이 에이스 바이옴의 체질환 감소 유산균이죠. 이 비에날신 또 이제 이 코스메르란을 통한 이 탈모 화장품 쪽에서의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바이오니아가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도 실적이 나오는 몇 안 되는 어떤 그 신약 개발 기업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이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한번 좀 매수 관점을 좀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에이스바이온 실적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큽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신약 개발, 뭐 자회사들의 실적에 대한 R&D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자회사들의 좀 판매 쪽으로 봐서 만회되면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체 원료 생산이나 여러 대용량 쪽에서의 캐파 증설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이 시장에 대한 관심이 관심이 모아지는 종목으로 바이오니아 주셨어요.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좋은데 또 하나 발굴해서 알려주셨어요. 바이오니아까지 봤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 다음 종목은 뭡니까? 네, 이노와이어리스고요. 이노와이어리스. 이 이노와이어리스는 이동통신용 시험 및 그 개체 장비 개발 제조 업체인데, 특히 이제 스몰셀 개발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주 때 그 5G 관련된, 6G 관련된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또 그 반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일부 추가 상승이 나왔을 경우에 또 차익 실현을 하시고 또 재차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또 다시 매수를 하는 전략을 하면은 계속 좀 스케줄 매매가 이제 충분히 가능한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사의 경우에는 일본 5G 스몰셀 수출이 4분기 때 좀 집중된 양상을 봤을 때 일단은 지금은 실적적인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좀 약간 그 미비할 가능성은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올해 영업이익에 대해서도 전망하는 게 뭐냐면 300억 이상을 좀 가능할 것으로 보다 보니까 작년 2022년 당시 때 작년의 경우에는 17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좀 크게 점프업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좀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6G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나오는 것이 AI 활성화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테마적인 형태를 통해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노와이어리스의 경우에는 계속 좀 주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오히려 지금 매수 관점으로서도 그렇게 크게 무리한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하게 된다 한다면 10%까지 보고 또 다시 차익 실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LIG 넥스원이 2018년 때 인수를 했고 작년 전량 AI 그 LIG 쪽으로 알겠습니다. 자, 이노와이어리스까지 통신 장비주들도 지난주에 부각을 받았는데 수익 보고 조정 맞을 때 또 매수하고 이런 전략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잘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소우 차장님의 다음 종목이 우수 AMS 주셨는데 우수 AMS는 바닥은 이제 진짜 잡은 걸까요? 제가 보더라도 뭐 이제는 이제 들어갈 만한 게 좀 편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뭐 우수 AMS의 이런 실적이나 역시 2, 3년 전부터 이제 자 전환하면서 이거에 대한 모멘텀은 저는 계속 이제 우수 AMS의 주가에 계속 자극을 줄 것으로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이 변속기 쪽에서의 이 부품을 만드는 지금 기업인데 우선 지금 그 고객사가 현대 기아, 뭐 폭스바겐, 또 스텔란티스 여러 이 글로벌 이 전방 기업들의 고객사를 꾸준하게 지금 고객사를 유지를 하면서 우수 AMS 같은 경우에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이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기업이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죠. 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도 바뀌면서 이 변속기나 또 구동 부품 같은 경우에도 이 경량화나 이런 부분에 높은 기술력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이 우수 AMS가 이 알루미늄 공장을 좀 설립하면서 뭐 이거에 대한 이 경량화에 대한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러면서 이 시장에서는 이 우수 AMS의 경량화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이 고객사가 스펙트럼이 넓어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좀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어서 최근에 주가 수준 같은 게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과정에서 매수 관점 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수 AMS 이제는 좀 매수해 볼 만한 상황이다. 바닥 잡고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흐름 잘 체크해 보시고요. 자, 다음은 반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은 뭡니까? 예, 칩셋 미디어고요. 칩셋 미디어. 이 칩셋 미디어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 자산 개발 및 판매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데 IP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좀 기업이 이슈가 개별적으로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난 13회 때 255억 원 규모의 파생상품 거래 손실 발생을 했다는 내용이 나왔지만은
그 동사 측에서는 그 작년 12월 때 전량 보통주로 좀 전환을 하면서 오히려 평가 손실이 올해는 없다라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시기만 지나간다 하면은 재차 좀 매수 관점으로도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네. 말씀 드립니다. 특히 이제 주목 포인트의 경우에는 신경망 처리 장치 그러니까 NPU라고 있는데 초거대 AI 시대에 그 최적화된 AI 반도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엔비디아의 GPU 대비에 한 10배 빠른 연산 속도하고 5분의 1 정도 수준의 전력 소모를 통해서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 보니까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은 있지만은 기술적인 부분들이나 내용들은 굉장히 좀 좋은 건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게다가 이제 연산 전용 NPU에 대해서도 이 동사가 독점적으로 좀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개발을 완료한 기업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는 이제 뭐 자율주행이든 인포테인먼트든 그쪽에 굉장히 좀 어느 정도 굉장히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또 온디바이스 AI 쪽에서도 같이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어서 이 점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라이선스 매출이 이제 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특이점이 있다한다면 매출 원가가 제로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만약에 본격적으로 더 발생이 된다 한다면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좀 더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접근을 해보자라는 땡.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칩셋 미디어까지 소개를 받아봤고요. 자, 이번에 네, 이송 차장님 다섯 번째 갈 텐데 신세계를 주셨어요. 네. 신세계도 추세가 심상치 않은데 괜찮을까요? 앞서서 이제 뭐 시제 대한 통운도 그렇고 네. 지금 유통업종이 생각보다는 이 저피비아 관련주도 굉장히 좀 많거든요. 뭐 그런 그렇죠. 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주목을 많이 받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라서 신세계를 또 갖고 온 부분도 주가 떨어질수록 계속 저평가 구간에 들어간다. 이 부분을 유념해 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고요. 네. 제가 봐도 이 면세점 쪽은 이 하반기 때에 가야 어떤 실적에 대한 반등 부분은 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이제 뭐 백화점 부분 쪽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어떤 역성장이나 이런 부분을 뒤로 하고 올해 뭐 1분기, 1, 2, 3월 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지표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호조세가 계속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신세계가 노력했었던 이제 비용 효율화 구조까지 더해진다고 한다면은 저는 백화점 쪽에서의 이 본점에 대한 이 실적에 대한 반등은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뭐 가사미아 전사 이익의 증가가 지금 나오지는 상황에서 신세계에 대한 어떤 지주사 개념으로 좀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제 센트럴 시티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매출 부분은 좀 하락할 수 있겠지만 뭐 매표 수익이나 그리고 이 호텔 영업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활성화 구간에 가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신세계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이제 7천억 가까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땡. 네, 알겠습니다. 신세계까지 저평가 구간으로 점점 접어들고 있는 종목, 저PBR주로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통주들이 주가가 최근에 좋지는 않은데 한번 살펴볼 타이밍은 온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반종민 소장님의 다섯 번째 갈 텐데 반도체 하나 더 가져오셨네요. 예, 하나 머티리얼즈입니다. 네. 네. 이 하나 머티리얼즈의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생산 시 사용되는 실리콘이 있고요. 그리고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소재가 있습니다. 그 소재를 통해서 그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긴 한데 최대 주주가 하나 마이크론이고요. 주요 주주가 도쿄 일렉트론 리미티드 그리고 국민연금 등이 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전략이 굉장히 좀 유효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신규 접근을 해도 무방하긴 하지만 분할 매매 관점으로 좀 길게 가져가는 것도 좋은 그 투자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1월부터 주요 고객사의 웨이퍼 투입량이 좀 증가가 됐다 합니다. 그만큼 실적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선당 공정 회복 그 전망 등에 따른 내용들이 또 나와주고 있고 심지어는 그렇게 된다 한다면은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아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좀 어느 정도 매수 관점으로도 유효하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 주가대를 보면은 4만 6천원에서 5만 5천원 사이 때 두터운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평선이 지금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현 구간 자체가 결국은 지금은 두터운 지지 구간이라고 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경우에는
분할매매 관점으로 계속 좀 매수할 수 있는 방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좀 여기서 걸리는 부분들이 있다 한다면은 3월 20일부터 3월 21일 사이 때 갭을 띄웠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갭을 띄웠던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메꿔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분할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해봐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머티리얼즈까지 10가지 먼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